쇼핑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쇼핑 한번 해볼까요? 오, 예쁜 거 많은데 뭐 사지? 어?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노?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입니다. 요즘 바람막이 제품들 많이 찾고 있죠? 저도 다양한 바람막이 제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헬스로 거의 3년 전에 구입했던 제품이 아직도 무신사 랭킹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파르트멘토의 후드 집업 자켓인데요.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활용하면서 느꼈던 이 제품의 매력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유의사항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함 해도 우선 이 제품 가격이 정말로 미쳤죠? 원래 고가의 제품이 아니지만 지금 할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4만원대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메스틱 가격들이 정말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웃도어치고는 이런 가격대 정말로 구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가격이 정말로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유행도 슝슝슝 바뀌고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입어도 그렇게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우선 컬러가 스모키 그레이인데 톤 다운된 그레이라서 옷 맞춰 입기도 되게 편하고요. 컬러 자체가 호불호 없이 되게 예쁘게 잘 빠진 거죠. 그러면서 기장도 숏하기 때문에 레이어드하기도 정말로 용이합니다. 그리고 포켓도 기본적인 스퀘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 안 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 제품 자체가 디테일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이 있어서 밑단 기장감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옷이 얇아질수록 디테일한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기장감을 조절해서 그런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아우터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안 넣어주는 곳이 더 많았거든요. 바로 투웨이 지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웨이 지퍼는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무조건 장땡이거든요. 이처럼 저렴한 가격대에 있을 건 다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죠. 단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소재입니다. 보통 바람막이 제품들은 나일론 소재를 메인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 제품은 코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반 바람막이 제품에서 좀 무게감도 있는 편이고요. 착용을 했을 때도 다른 바람막이 제품에 비해서 가볍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막이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용감과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개성을 좀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무난무난한 요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너에 따라서 나의 개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있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주는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바람막이 제품들을 보면 컬러감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무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 막 크게 나온 그런 제품도 아니에요. 저조차도 지금 라지를 입고 있지만 제품이 엄청 여유감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더 크게 입고 싶어서 선택도 범위가 없다 보니까 저보다 체격이 훨씬 더 크신 분들이 입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출시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사이즈 범위를 넓혀서 출시를 더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함 해도 뭐 이런 유의사항도 있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가격대를 가진 아우터 잘 없죠.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좀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